이제 1월이에요. 새해에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. 첫 번째로 일주일에 두번 요리하기로 했어요. 작년에는 자주 패스트푸드를 먹었지만 올해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고 싶어요. 두 번째로 매일 책을 읽기로 했어요. 저는 책을 좋아해요. 하지만 너무 바빠서 작년에는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. 그래서 올해에는 자기 전에 적어도 30분 동안 책을 읽을 거예요. 마지막으로 가족하고 자주 이야기하기로 했어요. 작년에 아버지가 많이 아팠어요. 그때 아버지하고 많이 이야기 안 해서 후회했어요. 그래서 올해는 소중한 사람하고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. 새해가 됐어요. 저도 새해 하고 싶은 것들이 몇개 있어요. 첫 번째로 운동하기로 했어요. 작년에도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게을러져서 여름부터 운동을 못 했어요. 두 번째로 중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. 내년에 중국에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. 그래서 일주일에 세번 중국어 학원에 가기로 했어요. 마지막으로 일찍 자기로 했어요. 작년에는 너무 바빠서 자주 밤에 일을 해야 했어요. 올해에는 밤에 일안할 거예요. 적어도 12시에 자고 싶어요.